카페 공주 벨입니다. 공주 나트입니다. 노래 큐! 진짜 나랑 집에 갈래요? 그런 것 같은데. 뭐야? 어? 뭐야? 케바케 식당 프랑스 마리 출신 사장 봉주르 수지 사장. 안녕하세요. 저는 사산에서 온 팅호박 카리스마 팅셰프입니다. 아, 팅호박 단호박.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박력 최채입니다. 최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온 자연주의 셰프 마스프입니다. 자연주의가 이제 좀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그쵸? 아 그러니까요. 아 장점 아니에요? 저 자연주의 씨 조금은 조미료가 감미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 맞아. 요리는 기세입니다. 가자! 자, 케바케 식당이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네. Hi, 케바케 식당 글로벌 레스토랑. 고민하셨는데? Today, welcome to 외국인. 왜? 어떤 나라 이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저. 아, 사리가! 케바케 식당 다섯 번째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난 어난 어난. 사라져갔던 마음이 솔직하게 피는 파리 맛볼수록 taste so good. It's so sweet. Countdown 모두 준비됐어 now. 예쁠 가고 싶은데. 둘 셋. 안녕하세요. 캐스 오브 라이프입니다. 캐스 오브 라이프의 공주 벨입니다. 저도 캐스 오브 라이프의 공주 나트입니다. 저도 공주거든요. 어? 어디 공주? 어디 공주래? 전 그냥 수치 공주예요. 같은 하늘 안에 한 공주만 가능하거든요. 오늘 매력 대결로 진짜 공주를 한번 꼽아보자고요. 아, 좋아요. 7, 8. 나티 씨는 태국 사람인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한국말을 진짜 잘하시네요.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언제 왔어요? 11살 때. 한국에 산 게 더 많은 거 아니에요? 한국인. 이제 한국 반 살았어요. 한식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태국 음식이 더 잘 맞나요? 반만 고를 수가 없어요. 오늘은 그러면 어떤 음식 먹고 싶어요? 오늘은 시로 언니가 아마 알 거예요. 어? 제가 시로 언니랑 지금 8년째 8년차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제가 진짜 연습생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숙소 생활을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아 그럼 입맛을 너무 잘 알겠구나. 너무 잘 알겠다. 너무 잘 알겠다. 근데 나티 씨 입맛은 이쪽이 담담하실 거고. 아 그래서 내가 준비한 요리는 벨 씨한테 맞춘 요리예요. 아 벨 씨한테. 셰프님들이 또 자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아~ 우리 최셰프 지금 재료 손질을 하고 있어요. 나띠님이 또 모닝글로리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맞아요. 대박. 이렇게 공심채로 퓨전 요리를 통삼겹으로 해서 쌈 싸먹는 느낌으로다가. 와 통삼겹. 와 맛있겠다. 마셰프 오늘 어떤 요리죠? 저는 일단 달달구리 살구도 있고요. 코코넛 밀크 있고요. 이 가루 방죽으로 해서 떡같이 해서 색조 넣고 이쁘게 만들어 볼 겁니다. 디저트 담당.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요리. 맞아요. 이거는 새우. 여기는 향신료인데요. 레몬그라스, 고수, 라임, 라이미. 여기 똠양꿍 소스. 똠양꿍! 대박 진짜 찐이다. 만들어 봤어요? 아니에요. 오 마이 갓. 얼마 전부터 계속 이번 음식 어렵다고 그랬는데 똠양꿍은 제가 진짜 많이 먹어봤어요. 진짜 저 태국 음식 진짜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어, 일주일 뭔가 한 번 꼭 먹어야 돼. 맞아. 오 나티보다 자주 먹어. 그러면 약간 뭔가 믿음직스러운데. 재료도 손질해 주시고 제가 에피타이저 네. 먼저 드릴게요. 우와 에피타이저 있어요? 예스. 완전 럭셔리하다 여기. 이 코리아 이스 오 마이 갓. 예스. Do you know corn? Oh yeah. Yes! Corn is funky! Yes!
like vomiting. Oh my god. 기만하여 3, 2, 1. 뻥튀기. 뻥튀기. 야, 지난주에 사실 네. 치키 씨랑 친구예요. 들었어요? 네. 오늘 시로 언니가 요리하는 거 나왔는데 너 나왔다고 들었는데 맛있었어? 아닌가? 응? 우리는 맛있었어. 우리? 얘는 착해 이거 아니에요? 어, 깜짝아.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태연이 항상 소리 커. 마네. 아, 오케이. 허, 야부져. 이 모닝글로리는 기름을 처음에 많이 두르는 게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두르고 마늘을 지금 볶고 있어요. 난다. 오, 마늘 향. 오, 향이 난다. 코를 확 찌르는. 일단 매운맛을 위해서 고추도 넣고. 나 띠언니가 좋아하겠다. 매운 거 좋아해. 네. 저도 충분히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사실 키스 오브 라이프 이름이 진짜 핫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키스 오브 라이프가 보통 이제 뭐 키스, 쪽쪽 키스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인공호흡, CPR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I know CPR. CPR. Yeah, just like that. Yes. Yeah. K-pop 씬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력, 숨을 불어들어왔다. 브이쇼까지! 이게 바로 케바케 식당입니다, 여러분. 오마이갓, 이거 바로 중국식인가? 이게 불맛이라고 하천에서 유행하고 있는 불맛. 오, 여기 무슨 안개가 이렇게. 불맛 내려고 한 거였죠? 맞아요. 퍼포먼스 보여주려고. 아, 퍼포먼스. 팀 셰프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 뜨거워, 뜨거워. 조심해. 아, 뜨거워. 아, 오늘 사고 이렇게 만나? 시로 언니. 저거 맞아? 저거 맞아? 이거 뭐야? 떡. 이거 떡만. 물 조금 더 해야 되네. 시로 언니 괜찮아? 안돼. 어, 귀여워. 저 모찌 같이 생긴 거 언니 닮았어. 색깔 그럼 몇 개 내는 거예요? 6개. 오. 아, 그러니까 약간 우리 무지개 떡 같은 느낌의 맞아요. 다양한 컬러들이 나오는 거구나. 무슨 색 좋아요? 핑크색 좋아요. 오케이. 귀여워. 근데 마시로랑 그러면 몇 살 때 만난 거예요? 제가 14살 때? 맞아요. 그때 언니가 몇 살이었지? 내가 고1. 고1. 그때도 제가 언니보다 키 컸어요. 아, 진짜? 그 얘기 왜? 안 늘어봤어요! TMI! 그때 언니의 첫 이미지 어땠어요? 귀여웠어요! 진짜 귀엽긴 해! 진짜 귀엽긴 해! 계속 하루 종일 볼 잡고 막 귀여워! 14살이! 언니한테! 아쉽은 나띠의 첫 이미지 어땠어요? 이렇게 사람을 좋아할 줄 몰랐어요. 귀여워! 아, really? 근데 벨은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해요? 저는 사실 시애틀에서 태어났는데 What's your name? Jenny! Yeah, I know you. Oh, you know me? Yeah! 왜냐면은 시애틀에서 본 것 같아. 근데 진짜 제가 아는 미국에 아는 아빠 친구 이모랑 말투가 똑같아서 제니 17살이야. 아. 크리미님. 크리미는 요즘 시애틀에 있는 친구들 어떤 제스처랑 투? 제스처? 어, 이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어떻게? That's hot. 오! 제니! That's yours. And so on. 좀 제가 별로야. 이렇게 위아래로 보다가 Ew. 손 제스처. 제스처도 이것도 에요. 마시로. 네. 이오 진짜 기뻐다. 빠가. 아 귀여워. 빠가. 발음에 따라서 좋은 말 나쁜 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있어요? 한국어로 틀리면 안 되는. 아 개새끼. 어 그런 거. 원래 뭐예요? 결석. 결석. 뭐? 태국어도 있잖아. 시바. 잠깐만. 아니야. 태국어가 빨강색, 파랑색, 시댕 시바. 거짓말. 진짜. 거짓말. 시댕 시바. 시댕이 빨강. 공심체 벌써 완성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 위에 고기로 올릴 거거든요. 통삼겹을 이제 후추간이랑 소금간에서 넣겠습니다. 아,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통삼겹 부분에 후추간에서 들어가십니다. 고기에 5분 들어가셔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고수 먹어요? 고수. 고수. 너 뭐 안 먹지? No? No. 오케이. No. 오. 케바게 식당. 안 했어. 와. 이 근육, 근육의 근육. 레몬을 막. 근데 진짜 잘 떠졌어. 향신료. 향신료 먼저 넣고. 태국 음식 특징은 기름지고 매콤하고 태국 향이 좀 세서 향신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 코코넛 밀크.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우와. 냄새. 냄새 좀 났죠? 오, 근데 진짜 냄새가 났다. 비주얼이 너무 좋아. 그럼 숙소에서도 요리해요? 안 해요. 그치? 안 해요. 똠양꿍은 한 몇 퍼센트 완성됐습니까? 80. 어, 거의 다 됐구나. 네. 저 통삼겹 봤어. 미쳤어. 대박. 예스. 고기가 이제 완성돼가지고. 우와, 이거 통삼겹도 비주얼 대박인데요? 우리 오늘 맛있어. 잘 먹을 수 있겠다. 와. 와. 진짜 여기가 방콕입니다. 두 분을 위해서 우리 셰프님들이 와. 로컬 분위기로 지금 자아냈습니다. 와, 냄새부터가 내야 됩니다. 한 분씩 음식 소개 좀 해주세요. 나도 믿기지가 않지만, 이 비주얼 믿기지 않지만 이제 한국의 삼겹살과 미국의 모닝글로리를 합친 아침엔 고기지. 오, 오! 그러네. 아침엔 고기지. 아침. 자, 그리고 우리 주된 요리죠. 오늘의 오. 메인 요리. 잘 먹겠어요. 나디랑 벨 입맛 잡는 똥냥국. 난 벨 입맛 잡는 똥냥국. 이미 잡혔어. 오, 비주얼로 이미 잡았어. 저는 무아로이 태국식 디저트를 만들어 봤는데 마시로식 무아로이기 때문에 마시로이. 오, 잘 먹겠습니다. 국물부터 먼저 먹어드릴게요. 진짜. 과연?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응! 너무 맛있어요! 제가 원래 향신료 강한 거 잘 못 먹는데 이거는 되게 한국식 시스럽기도 하고 맞아! 그렇죠? 진짜 맛 내기 어려운데 그 매콤함이랑 라임 맛이 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지금 토크가 지금 귀에 안 들어올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그 똠양꿍도 사실 처음에 우리 불렀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감정 어땠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좋은 결과물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튜브로 예습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감으로 했어요. 원래 요리 잘하는 우리 전통 장인들 계량이 얼마인지 몰라. 그냥 오, 감으로 역시. 하는 거거든. 그냥 이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넣는 거거든. 어깨너머로 봤기 때문에 이 맛을 내지 않았나. 진짜 파는 똥냥국만 넣어. 진짜. 진짜 사장님 저희 태국까지도 볼 수 있어. 어. 진짜. 진짜 모닝글로리 먹었는데. 아까 한 입 먹고 채연이랑 눈 마주쳤잖아요. 근데 눈이 마주쳐야 돼요. 아니 이거는. 삼겹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아니 설명하고 계시는데 맛있다. 아까 채연이 뭐 안 먹어봤다고 했는데 진짜 똑같아요. 너무 나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 아, 이 집 잘하네. 처음 주는 평가. 처음 들어봤어. 공신체 소지! 솔드 아웃! 공신체 솔드 아웃! 깜짝이야, 그랬나 봐. 우와. 진짜 믿었어. 내가 오늘 처음 먹어봤거든요. 약간 최셉에 맞춰서 칭찬 한번 해주시겠어요? 맛지네! 이거 한번 해주세요. 맛지네! 만족! 저것도 먹어보고. 아, 잠시만요. 드셔보세요. 제가 이걸 넣어야 돼요. 뭐예요? 미원인가요? MSG인가요?
설탕. 마법의 발음. 옛날에 우유에 설탕 타 먹었는데 이건 지금 코코넛 밀크에. 맞아요. 지금 설탕을 통해서 약간 달콤한 시리얼처럼 먹는 거. 그러니까 뭐 씹히는 쫀득함도 맛있을 것 같은데.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치, 언니 귀엽... 닮았어. 그러니까요. 동글동글해요. 이렇게. 진짜 닮았어. 음식에 닮았다라는 소리 처음 들어봐야죠. 닮았어.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얼굴 이런 표정 처음 봐요. 하나가 맛을 몰라가지고. 그래도 계속 먹는데 벨은? 이게 뭔가 중독성이 있어. 그게 벨은 입맛이 좀 특이해요. 저 밍밍한 걸 좋아해가지고. 아 밍밍한 걸 좋아. 어릴 때 먹어봤던 것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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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밑에서 촬영했지. 자, 여자친구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나 아이돌이라고 담당 PD가 얘기해가지고 얼른 올라왔는데 여자 아이돌이었고. 오빠. 진짜 너무 잠깐, 그러니까 이 오빠 또 음식에 일가견 있는 거 알지? 똠냥이야? 똠냥이랑. 신맛이 좀 딸린다. 신맛이 좀 딸린다. 좀 더 줘야 돼? 좀 더 줘야 돼? 아 진짜? 나시로 씨가 만든 요 태국식 디저트거든요. 아 그래? 네가 했어? 너 풀 쏘? 도배해. 오 마이 갓. 신맛이다. 아, 콧구멍! 아니, 안 아니, 지금 아장아장한 셰프야, 오빠. 그렇게 한 거야. 신경받지, 다음부터 요리 안 하지. 뭘로 만들었어? 벽지 바르다가 남은 걸로 한 거야. 뭐야? 너 도대체 이런 장난 어디서 배웠어? 잘 배웠죠. 그냥 어떻게 다 먹긴 먹었다. 그 와중에 성격 좋네. 무던해. 어? 뒤에 왔다 간 손님들 한 번만 봐봐. 너 봐봐, 어딨어? 이석훈. 이석훈, 내 스타일 아니고. 동준이. 동준이가 누구야? 재하. 재하 동준이? 귀여워. KBS 드라마 지금 하고 네.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빌리가 왔다 갔어요. 빌리요? 네. 빌리는 누구야? 아이돌들이에요. 치키랑 하람이랑. 응? 자, 그랬습니다. 가만 있어봐. 어머, 남자분들 중에 내 도석함에 겨우 하나. 누구야? 야, 왜 얼굴 빨개져? 왜 숨을 거야? 왜 숨을 거야? 일로 와봐. 몇 살이세요? 34셔?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아니, 죄송한데 손 조금만 놓고 얘기하시고. 네. 그러면 최종 선택 1위. 네, 네 알겠습니다. 저랑 어떻게 식사를 하세요? 한 입씩이라도 드시긴 하셨으니까. 네. 이거 결제를 하셔야 돼요. 이런 바가지 식사판입니다. 못 먹었다고 내가 결제를 해. 저희가 결제는 초상권으로 남겨요. 사인이라서. 하지만 말하라. 그러면은 11살 때 한국에 온 거예요, 나띠는? 네. 혼자? 네. 가족들은 태국에 계시고? 다 태국에 계시고. 어린애 혼자 간다고 했을 때 가족들 반응이 어땠어요? 또 태국에 있을 때는 연습생이랑 생활을 잘 몰랐어요. 약간 사기당한 기분이지만 춤이랑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막 재밌겠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래서 제가 거의 10년 연습생을 했거든요. 10년 했어요? 솔로 데뷔도 하고 중간에 뭐 서바이벌도 나오고 했는데 약간 계속 실패하는 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버티고 지금 이렇게. 벨은 어땠어요? 저는 연습생 기간이 길지는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세상에 나갈 준비를 다 하고 노출이 돼야 되니까. 그
둘은 타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들이 시원님 지금 제일 힘들 거예요. 지금이 제일 힘들어. 왜? 맛있는데. 제일 힘들었을 때 지금. 팅쉐프는? 저는요 데뷔 됐을 때. 아 맞아. 데뷔 처음 했을 때? 진짜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어땠는데? 눈물을 냈어? 왜 어떤? 근데 그 밖에서 안 울었어요. 그 숨어서 울었어요. 맞아, 맞아요. 왜 어떤 거? 해냈다 아니면 그동안 시간들이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서? 딱 데뷔하고 나서 그 한국어 못하니까 빨리 이해하고 싶은데 진짜 모르니까.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 엄청 많이 본인이 한국이라고 눈 거 아니에요? 너무 멋있어. 지금 완전 잘해요. 근데 사실 벨은 아버지가 아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나오셨다 그대야 제가 어렸을 때 대한민국의 탑 가수 모든 상을 휩쓸어 가시는 분 심신 님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희 권청춘 모르시는 분들 아, 언니들도 아. 있었으니까 예. 같이 다 같이 권청춤 한번 쳐볼래요 어머 좋아 좋아요 그럼 알려줘 알려주세요 이게 포인트가 있잖아 아, 다르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더블이거든요 더블! 아~ 더블! 예. 더블! 계속! 아~ 계속!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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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큐! 여기! 아 근데 다르다 뭔가 느낌이 이빨을 살짝 깨부시네 이 혀도 내밀고 아 손으로 혀도 내밀고 이거 손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아니 근데 그게 아니 피가 흘러. 피가 흘러, 피가 흘러. 아, 아빠 피가 흘러. 아, 아빠다, 아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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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칭찬. 처음에 가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빠는 찬성했어요? 이제 본인 가수 활동 굉장히 즐기셔서 저의 가수에 대한 꿈을 깊게 생각해보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져가서 보여드렸죠. 근데 진짜 오히려 그게 무신경 하셨다고 하지만 아, 내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 나 혼자 해내야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악바리가 있었고 그럼 지금은 아빠가 뭐라 그러세요? 이제 아빠 노래 좀 써달라. 오! 작사 작곡 잘하잖아요. 맞아요. 제 하나의 무기. 오, 멋있어. 진짜 너무 멋있어. 너.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저작권료가 얼마 정도 들어? 아, 왜냐면 그거잖아. 르세라핌의 아빠 기대. 아빠 기대. 이거.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제 그렇게 막 그렇지 않고. 근데 진짜 용돈 정도. 연천이 이만큼 거 그러니까 No comment, no comment Unforgiven이 작사 작곡 참여하신 분들 한 10명 정도 네, 정말 많아요 곡을 딱 만들어내려면 한 방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듯이 하는 거예요? 회사마다 되게 다른 거 같아요 Unforgiven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탑라인 컨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노래 살짝 들려줄 수 있어요? 어, 그 노래요? 제가 이 똥양꿍을 방금 먹어가지고 목에 한 명이 껴서 Unforgiven, yes, I was bleeding 힘없이 늦춰야만 했던 싸움 But alright 바란 적도 없어 용서 따위는 낙음 길을 겨누 Watch me now Now, now, now 스피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최고 리세빈 선배님 와, 근데 우리 벨이 라이브로 이렇게 소름을 또 줬으면 나띠는 또 댄스로 오, 재밌겠다 이거는 뭐 거의 댄스계 장군님이세요 천상계 장군님이요 요즘에 유행하는 챌린지가 또 있다 그러던데 아~ 줄리 언니 다른 멤버랑 같이 틱톡을 찍었는데 그래서 되게 잘 나왔어요 그렇죠 되게 짧긴 한데 가자 마이 장군님 우와. 진짜 나랑 집에 갈래요? 진짜 나랑 집에 갈래요? 안 돼! 안 돼! 아니
여기 앉아서 풀죽 먹을 때랑 댄스 할 때랑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뭔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인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나띠랑 같이 춤추는 거 어때요? 어 너무 쉬워요. 그냥 빵댕이 흔들면 돼요. 그냥 빵댕이 흔들면 돼요. 난 아주 핫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 난 근데 맨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지금부터 마인드 난 아주 핫하다 7, 8 꼬맹이 마지막 퍼즈까지 오! 오! 와! 오케이! 오케이! 근데 태국 사람 이름 진짜 두 개요? 풀네임이랑 이제 닉네임이 츠렌이라고 풀네임이 완전 길어서 닉네임이 다 한 명씩 있어 그럼 나띠의 풀네임은 뭐예요? 아나차야스프티뽕 무슨 뜻이야? 뒤에는 성이고 심혜원처럼 어 근데 어떻게 그게 나띠가 된 거야? 츠렌이 나띠인 츠렌 맞아 근데 이름 다 몇 개씩 있지 않아요? Like Jenny Yeah, Jenny and 이수지 and 린자오미 린자오미 Yes 여러 저도 있어요 저 한국 이름이 있어요 어머 심서정 오 예쁘다 어울린다 어울린다 저, 저랑 심서정 저도 심 어 진짜? 심심 어쩐지 끌린다 했어 맞아 어, 심심했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나띠가 우리한테 칠해를 하나씩 지어주는 거 어때요? 우와 좋다 오, 우리 나시로부터 어울리는 거 바 바 바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 시바에서 나오는 바인데 깜만 나띠야 되게 흔한 이름인데 되게 밝고 막 뭔가 여기 대 시대 시댕 여긴 뭐예요? 아 여기가 댕인데 아 여기가 댕인데 시댕 댕댕 우리 팅은? 녹 녹 뭐야? 새 새 우아한 오 우아한 새 저는 뭐 기대된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의 눈썹 쭈쭈쭈쭈 뭐야 쭈쭈 섹시한 느낌 쭈 이렇게 어때 마음에 들어요? 본인 닉네임보다 저 빠 머리도 살짝 빠 느낌 그래서 여기도 빨간색이니까 땡노노쭈쭈 두 개 하면 안 돼요? 네? 쭈쭈 예 어 좋아요 쭈쭈 귀여워요 쭈쭈 귀엽게 두 개 왜 우리 이렇게 귀여워 밍밍 이렇게 하잖아 낙낙 쭈쭈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낙낙 쭈쭈? 애교 애교 제가 애교인데 낙낙 쭈쭈 아 뭐라 이게 40살이야 제니 17살이라면 난 17살이었어 낙낙 쭈쭈 나띠랑 대리 2023년에 데뷔를 했잖아 신인으로서 다시 어땠어요 한 해?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런 데뷔를 할 수 있었어서 꿈만 같았던 해였던 것 같아요 너무 매 무대마다 성장하는 게 느껴졌던 한 해여서 제 Kiss of Life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연도에 우리 Kiss of Life 앞에 붙고 싶은 수식어 어, 저 하나 있네 어, 뭐예요? Game Changer Game Changer? 게임 판에 뒤집어 놓겠다 와 멋있다 저는 Hot Girl Kiss of Life Hot Girl 뭔가 이렇게 더 뜨겁게 2024년도 보내고 싶어서 오늘 이 똠양꿍이랑 음식들이 핫했기 때문에 네, 요 기운을 받아서 2024년도에 Hot Girl 기운 쭉 누리시길 바랄게요 야. 그럼 이제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결제를 저희가 카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결제는 초상권으로 받고 있어요 우리 핫걸이 될 거죠 그렇죠 어, 네. 네. 그럼 우리 핫하게 사진 촬영 한번 딱 하고 사인 핫하게 한번 오케이. 받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케다케 식당 정상 영업합니다 케다케 식당 왔잖아요 네. 어때요 소감이? 너무 행복했고요 음식도 너무 맛있었어요 1위 모닝글로리 2위 똠양꿍 너 아까 1위 똠양꿍 그래도 3위 시루시간이 사랑해 얼마나 사먹을 건지 11,000원?
위에 삼겹살까지 있으니까 맞아 맞아 14,000원 정도 팔아도 17,000원? Really? 응 내가 시세를 잘 몰라 공짜 먹어주는 고마운 거 사랑해 제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Everything can be 잘한다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웃지 마봐요 웃지 마봐요